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TMI는 필요합니다. 닉네임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타이머스킨 닉네임이 지금 전혀 제주도랑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본인의 좀 TMI 이제 좀 약간 가끔가다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약간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되는 거지. 아니 왜 내가 시청자들한테 네임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그냥 방송에서 알아서 잡히고 그러는 거지.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야근 페리코 뽑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야근 요정은 네, 레아리트님이 뽑아주셨습니다. 네, 뭐라 서면 축구 보러 간다고요? 나는 못 보게 해놓고? 저기요, 네, 나는 축구 못 보게 해놓고 초기화 팍팍 넣어달라고요?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, 선생님. 무슨 시골 인신 마냥 아유 내가 초기화 좀 몇 개 더 얹었어 이런 데가 아닙니다. 하나짜리 뭐 넣을까요? 하나짜리 방종우 맥드라이브로 맥모닝 먹고 하자고요? 맥모닝 먹고 오기? 어? 근데 잠깐만 그럼 아침까지 밤새야 되잖아요. 이게 해돋이복이랑 뭐가 달라? 아니 속을 뻔했네. 저희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나? 여기 근처는 24시간이 잘 없어요. 섬에는 맥도날드 공항 근처에만 있어서 못 먹어요. 아 맞다 그거 있다 은근 여러분들. 약간 서울이나 경기권 사람들은 어디 봐 약속가 어디인데 얼마나 걸리는데 지하철 타고 1시간 반? 갈만하네? 제주도 사람들 1시간 걸려. 뭐 해외 가니? 겁나 멀어. 그게 좀 있더라고.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1시간이면 가까운 거고 30분이면 진짜 완전 집 앞이야 거의. 뭐라고요? 회사도 차로 30분 거리면 안 간다고요? 아니 거기는 무슨 경기도인이나 서울 사람들은 그냥 집 앞이라니까. 마당이야 마당.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의 유무 차이가 그런 데서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꽝을 다 가져가셨는데? 저기요, 그만 가져가요. 네. 할인에 할인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내가 섬 도착해서 그냥 해드릴게요. 내가 미안해. 섬이요. 사실상 페리코가 여기 GTA의 제주도 아닙니까?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닉네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컨셉이 꼭 막 후원을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고 TMI 하다가 자연스럽게 잡히기도 한다니까요. 이렇게 마약섬으로 혼자 없어. 아, 섬나라! 왜 이렇게 빡세, 맨? 어? 보통이 아니맨, 이거. 이거 무슨 일이, 맨? 어? 지금, 사이버스캠이 딱 타이밍이 좋은 게, 마침 페리코도 섬이야. 그리고, 마침 나도 그나마 제주도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다는 점. 완벽하게 몰라요, 나도. 살아본 건 아니라서. 그냥 친구가 했던 말 맨날 들은 거지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공사님처럼 아니면 사탄님처럼 좀 이렇게 룰렛이나 요런 걸로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긴 해요. 두 번째가 손뭉치님이나 사인머스키님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랑 대화하다가 그냥 그런 별명 만들어진다던가.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들 방송의 네임드에 욕심이 있는 건 압니다. 몇몇 분들은 그런 의향도 계속 보이고 좀 많이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요 이미지가 연상이 돼야 됩니다. 이미지가 약간 이거 의도치 않은 내 방송 네임드 강의 시간인데 그 유재석님도 예능에서 계속 막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이유가요 그 사람의 대화에서 포인트를 집어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서부님이 왜 서부인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우리가 물어봤잖아. 서부님 왜 근데 이름이 서부위예요? 아예 무법자가 안 돼가지고 서부위가 됐어요. 그런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산나비를 일찍 하는 거죠. 아 내일 3시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니 하나짜리가 뭐 이렇게 빨리 나와.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성을 끌어내는 게 나의 몫일 수도 있어. 친구들 별명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심플하게 지어버리잖아요. 어쩌다 보니 뭐야
강장님까지 사왕체제로 들어갑니다. 야, 아 4천왕이네 4천왕. 누가 그겁니까? 그거 4천왕 중에 그거 있는 거 알죠? 사실은 그 녀석은 우리 중에 최약체였다. 어? 제가 최약체 할게요. 이러면 또 여기서 김밥감자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야. 어, 김밥감자님 기껏 왕달하는데 이제 4천왕 중 최약체. 사실 그걸로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블랙홀님이죠. 어, 닉네임도 블랙홀인데 이게 약간 검은수염 그 능력이랑 좀 통하잖아. 그 캐릭터를 참 잘 잡으셨어. 저도 당연히 내 방송 전부 다 60명이면 60명 다 네임드 만들어주고 싶지만 어 쉽지가 않습니다. 역시 쉽지 않아. 야 역시 야 노을 보면서 서부에게 맞는 이 어 이게 바로 서부 감성 아닙니까? 와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TMI도 필요합니다. 닉네임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타이머스킨 닉네임이 지금 전혀 제주도랑 상관이 없습니다. 어 그냥 이렇게 본인의 좀 TMI 이제 좀 약간 가끔가다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약간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되는 거지. 아니 왜 내가 시청자들한테 네임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. 아니 그냥 방송에서 알아서 잡히고 그러는 거지. 예, 네, 닉네임 추천해 달라고요? 확실한 거는 그거야. 야 손뭉치님처럼 그냥 동물로 해요. 얼랑이 뚱땅이 어 얼마나 좋아. 근데 한 명 한 명 내가 일러스트 해준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럴 순 없어. 만약에 예를 들면 새로운 대장분이 달아요. 그냥 일러스트를 그려드리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 이거면은 좀 내가 컨텐츠 잡기 힘들어지니까 네임드 되려면은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한 명 한 명 다 해드리기 힘들어요. 캐릭터를 잡을 거였으면은 경훈, 예를 들어 경훈입니다. 아니 내 방송 그렇게 길게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비장하게 저도 엔딩 요정 하고 싶어요. 유튜브에 나와서 엔딩 요정 하고 싶어요. 이번 거 내주세요. 갑자기 나 진짜 그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그때 아예 그냥 약간 엔딩 요정 집착광으로 약간 그런 컨셉으로 잡았으면은 됐을 텐데 뭔가 그 엔딩의 그 집착의 광기랑 지금 경호님이 컨셉으로 잡은 파워레인저 레드가 안 맞아요. 솔직하게 말하면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캐릭터랑 행동이랑. 뭔 느낌인지 알겠죠?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나랑 일상적인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. 예를 들면 막 술 먹으면서 안주 삼아 보고 있어요. 뭐 시험 공부하다가 집중 안 돼가지고 보고 있어요. 뭐 이런 식이나. 아니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야. 뭔지 알죠? 뭐 예를 들면 방송 메인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코모리님 저 여기 살아요. 전 이런 사람이고요.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네,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친구랑 대화하듯이. 친구랑 대화하듯이. 우리가 버파님이 왜 돈가스집 막내아들이 됐어.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어? 저도 동탄 사는데요? 어? 동탄에 저 돈가스집 파는데요? 어 이러다가 이제 돈가스집 막내아들이 된 거잖아. 차라리 그런 게 있다면 카페에다가 보는 거 나쁘지 않죠. 그런 데서도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맨날 햄버거 먹어. 막 일상 올려. 근데 맨날 햄버거만 먹어. 그럼 이제 햄체면시 될 수도 있고.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맨날 내가 방송에서 TMI도 많이 해서 나를 많이 알지만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100% 잘 모르잖아요. 손뭉치님도 그동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만 알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. 물론 이제 서로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. 아 저는 대구 사는 헨타이 불효자고요. 오늘은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싸고 이젠 거물이 방송 보고 있어요. 헨타이 불효자는 뭐야. 아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강력하잖아. 어? 아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싸. 아